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놓으시면 다음 강의 영상 때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의 강의는 악보에서 리듬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.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악보를 보시면 여러 가지 리듬이 있습니다. 뭐 당김음, 뭐 싱코페이션이 있고요. 싱코페이션은 이런 리듬이죠. 이런 빠빠 빠빠빠 이런 싱코페이션. 그 다음에 붓점 이런 리듬도 있죠. 이러한 리듬들도 있고요. 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죠. 그렇죠. 이런 리듬들이 그 뭐 짜라단, 빠라밤 뭐 이런 리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리듬의 종류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익숙한 리듬이 있는데 내가 익숙한 리듬이 아닌 악보가 딱 나온 거예요. 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? 큰일 났네. 이거 리듬 잘 모르겠는데.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먼저 악보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요 이렇게 형광색으로 색칠을 해주셔도 되고요. 내가 이렇게 괄호를 치셔가지고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리듬이다 라는 것을 악보에다가 표기를 먼저 하세요. 그게 1단계입니다. 그리고 그 부분을요 우리가 박자기 메트로놈을 틀어놓고서 연습을 하시는데 템포를 아주 느리게 뭐 50이나 60부터 느리게 해서 원곡의 템포까지 템포를 2 또는 4 템포씩 올리셔가지고 천천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붓점이라는 리듬이 어려워요. 그러면 하면서 그 리듬 부분을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. 100번이면 100번, 뭐 50번이면 50번 내가 반복해서 계속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싱코페이션 빠빠빠. 이 리듬이 참 어려워. 그래서 내가 박자기를 틀어놓고 식으로 싱코페이션을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. 뭐 이 리듬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리듬들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을 내가 연습을 그렇게 괄호를 쳐서 자세하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줄, 그 마디가 포함되어 있는 그 한 줄 부분을 그 한 줄을 열심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가시고 가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부시는 거죠. 막 부신 다음에 틀리든 말든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실력이 빨리 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꼭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괄호 그럼 선생님 이 리듬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런 악보가 있는데 여기 리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신다면 잘 모르신다 그러면 연락을 저한테 주세요.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악보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리듬이 어떤 리듬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 카페 밑에 댓글 보시면 카페에도 있어요. 카페에다가 뭐 질문 있어요 라는 데다가 질문을 올리셔서 사진을 찍으신다면 이 리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꼭 리듬, 그 부분 악보를 보면서 그 부분을 리듬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연습을 하면 또 빨리 그 리듬을 내가 익히고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꼭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어렵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더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아니면 정 안 된다면 입으로 빠, 빠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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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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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따따 이런 식으로 입으로도 연습을 해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굉장히 색소폰 실력, 그 다음에 리듬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내가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리듬은 가장 중요한 게 메트로놈, 박자기와 친해져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저희 색소폰 학교는 제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.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. 댓글에 링크 넣어놨으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요. 영상 끝나고 뒤에 또 우리 색소폰 학교 교재들이 또 있습니다. 그냥 보시고 마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